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2 시리즈의 정교한 기술력과 완성도를 계승하면서 블랙사틴 핏의 매칭 헤드스탁 컬러, 3플라이 블랙 핏가드의 빨간 모서리를 적용하며 강렬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완성한 팬더 재팬 리미티드 에디션 누아르.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시리즈 누아르 에디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단은 이렇게 두 대고요. 살벌하네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재팬 메이드 인 재팬 리미티드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누아르.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누아르 모델입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 팬더 재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멋있네요. 오, 소리도 좋은데요? 가보죠. 좋습니다. 무시하게 생겼는데 네. 오히려 기타 소리 되게 정갈하네요. 좋습니다. 텔레캐스터 오죠. 얘도 그죠. 얘도 되게 정갈하죠 소리가.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누아르 시리즈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팬더 재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 예전에 아마 시리즈명이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에어로다인 시리즈라고 해서 네네. 매칭 헤드에다가 좀 반짝반짝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이 우주 SF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이 팬더 재팬의 시리즈 가 있었어요. 네네. 그 이후에 이렇게 또 누아르가 출시가 됐는데 팬더 재팬이 이렇게 한 번씩 확 가는 디자인을 출시를 합니다. 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 제가 제일 좋아했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중에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슬립낫 기타리스트. 아, 짐루트요? 네, 짐루트 시그네처 이 스트라토캐스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마호가니 바디에. EMG. 겉에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져 있는 흉기였죠. 흉기. 네, 각져 있는 스트라토캐스터를 진짜로 좋아했었는데 이 팬더 USA에서 가끔 그런 행보를 보이긴 하지만 시그니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팬더 재팬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실험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멋진 모델이 출시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특별한 모델들에 비해서도
특히나 더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는 하이브리드 2의 높은 완성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디자인이 또 멋지고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헤드머신이 그냥 크롬이 아니라 블랙크롬 컬러로 적용이 되면서 통일감을 또 준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팬더가 뭐 팬더는 사실 늘 잘해왔었죠. 네. 근데 사실 요즘 팬더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이대로 가도 되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커스텀샵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뭐 거기도 정책이 있겠지만. 근데 제가 팬더에서 요즘 정말 잘한다고 보는 게 재팬입니다. 와 재팬 라인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팬더가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이제는 좀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USA가 해야 될 목, 네. 커스텀샵이 해야 될 목, 그리고 재팬은 또 재팬한테만큼 이제 따로 과제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팬더 커스텀샵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커스텀샵에서 되게 특이한 모델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퀄티티 탑이 올라간다거나 뭐 되게 뭐 팬더의 약간 전통성 예, 보여지는 모델보다는 막 이렇게 새로 시도하는 모델도 네네. 있었는데 지금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커스텀샵은 그냥 헤리티지대로 가는 것 같고 USA에서는 그 중간 어디쯤을 잘 네.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재팬라인한테 다 좀 몰빵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너네들 꿈을 펼쳐보렴 하는 게 약간 재팬라인에서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랬을 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면 사실은 되게 실패하기 쉬운데 이 팬더는 또 이 많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좀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과 이게 많은 연주자들의 니즈를 함께 좀 갈 수 있는 포인트여서 좋은 것 같고 이 두 모델 지금 초반 여러분도 뭐 어떠시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소리 괜찮잖아요. 그리고 플레이 감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일단은 유니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블랙은 약간 좀 실패가 또 없는 그죠, 기타 그죠. 컬러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뭐 멋도 있고 시크한 면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한 느낌도 있어서 이거는 뭐 좋아하실 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괜한 사족인 것 같지만 이 파워리프팅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검발. 아 그래요? 검발. 우리 이제 이 쇠질하는 사람들은 검은색이랑 빨간색 섞여 있는 거 보면은 아 막 눈 들어갑니다. 막 무게 치고 싶어서. 주짓수의 블랙벨트도 검발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블랙벨트에 네? 검정 아 블랙벨트에 빨간색 레드 바가 작게 있습니다. 네. 강력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색깔 조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멋있는 디자인이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이 누아르 시리즈.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꼭 방문하셔서 사운드도 들어보시고 이 멋진 외관에 감탄도 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